퍼포먼스 기타는 이제 70년대 초반부터 이제 케니 스카이라는 일본 사람이 이제 만들기 시작한 브랜드예요. 그래서 제가 베이스 기타를 2015년도부터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프랭크 자파, 스티브 바이의 완전 롤 모델이죠. 프랭크 자파가 퍼포먼스 기타를 많이 썼어요. 그때 슈퍼 스트랩 계열로 모디피케이션을 진짜 많이 해주는 업체이기도 했어요. 프랭크 자파가 많이 써서 프랭크 자파 모델도 있고 막 드라이브 페달도 안에 서킷을 달아서 만들기도 하고 막 워런 디마티라는 그또 워렌 기타리스트 디마티. 있습니다. 그 사람의 스네이크 스킨 뱀 가죽으로 된 기타 있어요. 그 사람 기타도 원래 퍼포먼스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네, 워렌 그리고 디마티니가 화이트 스네이크도 있었었죠. 워렌 디마티니가 화이트 스네이크, 네, 제가 알기로 화이트 스네이크에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쵸. 그리고 제가 퍼포먼스 얘기를 더 네. 많이 해드리면은 우리 스티브 바이 형이 아이바네즈 잼 기타가 나왔죠. 그게 원래 본 기타라는 뼈 기타. 네. 아, 네. 그거의 시작도 퍼포먼스예요. 네, 아. 퍼포먼스에서 이렇게 손잡이가 달리는 기타를 80년대 초에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스티브 바이도 퍼포먼스 기타만 가졌어요. 거의. 그 아이바네즈랑 계약하고 나서는 안 가죠. 네. 그리고 폴 길버트 형님. 아, 폴 네. 길버트도 퍼포먼스에 많이 갔어요. 그런 지금 말씀드렸던 기타리스트 분들 스타일의 연주자들은 다 퍼포먼스에서 많은 세팅을 했었어요. 다 이름 잉글스의 같은 조 분들. 알렛이 그 사람도 지금도 종종 가서 세팅을 받아요. 퍼포먼스 기타 얘기를 더 하자면 탑 모렐로 아시죠? 탐보렐로, 예. 레이지 어게인스트 머신 거기 기타리스트 탑 모렐로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비서로 일할 때 돈을 열심히 모아갖고 퍼포먼스에서 커스텀 기타 넥을 오더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탑 모렐로 헤드 보면 아무것도 안 적혀 있고 이렇게 약간 꼬챙이처럼 생긴 긴 기타 있어요. 아, 긴 헤드 있어요. 그것도 퍼포먼스. 근데 어디 인터뷰에서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기타가 어찌됐든 네. 퍼포먼스 기타는 지금 슈레딩 싱싱싱이지만 넥이 상당히 이제 슈레딩 스타일 속주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스타일의 네. 기타예요. 진짜 동양인 이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동양인 손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 C쉐입 넥 얘기할 때. 그렇죠. 근데 진짜 완벽합니다. 이 쉐입 자체가. 네. 제가 사실 선호하는 것보다 약간 얇은데 얇아요. 네. 저는 원래 조금 이거보다 살짝 좀 차야죠. 조금 타는 걸 좋아해서 근데 제 생각에는 일반적인 분들한테는 다 아마 너무 만족스러운 넥감이 네. 아닐까 싶네요. 네. 제작자가 3명이 일본인이었어요. 한 분은 지금 다시 일본으로 갔는데, 케이니스거의 할아버지는 거의 잘안 하고 있고요. 하긴 하는데, 일본의 바리타라는 그 커스텀 기타 브랜드 거만 퍼포먼스에 외주로 맡겨서 해요. 그거 막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하더라고요. 오, 가격이. 네. 근데 그냥 퍼포먼스 사시면 돼요. 그렇죠. 같은 데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야스 야코테라는 제작자가 만든 기타예요, 이거는. 아. 베이스만 30몇 년 만들었는데 기타도 많이 잘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퍼포먼스에 대한 히스토리를 많이 알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좀 많이 했고요. 스펙은 이게 켈러앤 브릿지 네. 스페이싱이 10.8 정도 될 거예요. 퍼포먼스 싱싱싱 픽업. 네. 자체 그리고 픽업인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리고 제작자들이 다 일본 사람이라서 조금 일본인스러운 사운드가 조금 있지만 그래도 LA 그 뮤션의 그 성향과 정서를 좀잘 알고 있는 기타라고 볼수 네. 있습니다. 그 엘더바디의 엘더바디인지 베스우드인지 물어봐야 되겠다. 아마 네, 이거 엘더바디일 사실 거예요. 그쵸, 도장에 돼 있으면 알 수는 없는데. 네, 아니 제작자가 시리얼 얘기하면 오더를 받잖아요. 내가 오더를 하면은 이렇게 막다 파일로 만들어가요. 그러면은 다시 하나씩 연필로 다 적어요. 그래서 아. 빨리 오더를 하려고 미국 가서 얘기를 하면은 연필로 하나하나 적고 다시 지우고 적고 아직도 그렇게 하세요. 아. 그래서 다 적어놨어요, 그 사람. 아무튼 인디안 로즈우드, 인디언 로즈, 아, 인디언 로즈우드. 네, 네. 무난한. 그리고 너트는 본넛을 안 쓰고요, 터스크 너트를 써요, 이 사람은. 네. 그리고 퍼포먼스 기타는 퍼포먼스 기타만의 자체 커스텀 트러스 로드를 써요. 그래서 다른 기타와 베이스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기타와 다른 특유의 힘찬 하이가 있어요. 시원한. 그래서 락 기타리스트들이 그래서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의 설명은 네, 그렇고요. 헤드머신도 고토의 고토의 락킹이네요. 락킹 헤드머신 돼 있네요. 네. 네, 저걸로 그냥 바로 좋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프론트부터 한번 가볼게요.
이제 하프톤 2단이죠? 네. 2단 하프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4단, 4단 하프톤. 네. 4단은 느낌이고요. 마지막 네. 네, 리어죠. 그리고 프론트 한번 또 네. 미들도 한 번만 해볼게요. 미들. 네.